대형 롯데캐슬 파크시티 모델하우스에는 59A, 84A, 108A, 108B 총 4가지 타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놀부님과 함께 각 평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볼 타입은 여기 108A 제곱인가요? 네, 108A 타입은 전체 3,053세대 중 514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인테리어 컨셉은 내추럴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한껏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그럼 놀부님 저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평형인데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네. 아, 네, 굉장히 화이트톤. 그러니까요. 이 뭐 네. 현관부터 굉장히 넓은데 여긴 거울도 있고 여기 신발장도 있네요. 네, 이 롯데캐슬은 공간 맛집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단순한 신발장뿐만 아니라 네. 이 맞은편 골. 거울을 열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와요. 울프백도 들어가지만 네.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캐리어 같은 거 그리고 잘 안 쓰는 것들을 보관하시기 굉장히 용이한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공간이 확실히 넓은데 여기 팬트리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신발장도 보시면 네.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서 저처럼 구두 많이 신는 여성분들은 네. 뭐 구두 진열장으로 쫙 나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드링 세이프티 박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도 네. 유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여기 삼면동에 짜라랑 슬라이딩 도어가 댐핑 기술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중문이 또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 이게 이 프라이버시 그리고 뭐 단열 그쵸. 이런 거에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네. 이 댐핑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손가락 껴서 다치거나 이럴 염려가 전혀 없고 또 이 유리도 비상방지 유리예요. 네. 그래서 깨졌을 때 아이들 안 다치는 그런 고급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현관부터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럼 네.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보시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침실 1과 2가 보이는데요. 네. 와, 확실히 굉장히 큰 통창을 사용해서 채광과 환기에 너무 좋겠어요. 네. 이 방은 뭐 공부방이나 서재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침실을 따라서 네. 네, 복도로 한번 가보시죠. 자, 복도로 가기 전에 네. 이게 네. 먼저 이질감 들죠? 오, 조금 원래는 들어요. 여기서 넘어오면 문 색깔이 달랐는데 맞아요. 그죠? 같은 색깔이죠. 그러네요. 같은 벽 같아요. 문고리만 없으면 이거 그냥 지나칠 정도죠. 진짜 벽인 줄 알았어요. 이게 히든도어라고 해서 히든도어. 네,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이제 도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 복도와 문이 통일감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네. 더 넓어 보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한번 거실로 가볼까요? 네, 거실로 가보시죠. 네. 아, 넓은님, 여기 거실을 보니까 확실히 우물 천장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모든 단지들이 우물형 천장을 설치해서 네. 거실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일체되게끔 이렇게 타일 부분 보세요. 세라믹 타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이쪽 아트월도 마찬가지로 일체감을 주면서 고급스럽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아늑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 천장도 제가 보니까 보통 다른 곳에서는 유상 옵션인데 맞아요. 롯데캐슬에서는 무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무료. 무료. 네. 자, 그러면 다음 공간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주방을 보시면 이 108A만의 특화된 주방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특화된 수납 공간? 어떤 게 있죠? 총 네 군데가 있는데 네. 1시간 한번 맞춰보세요. 네 군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유리장에 이 수납 공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에 있는 공간에서 한 공간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쪽에 여기 알파룸 특화 수납이 또 있어서. 네. 아니, 안쪽에 보니까 공간이 엄청 넓더라고요. 공간 크죠. 요즘에는 쇼파고 테이블이고 어디고 간에 아무것도 안 놓는 게 또 유행이에요. 아, 그렇군요. 다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맞네요. 제가 진짜 확실히 누워도 될 만큼 공간이 넓은 것 네. 같은데 나머지 다른 공간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숨어 있어요. 이게 더 찾기 어려운데 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지나오면서 복도. 지나오면서? 거기에 숨어 있어요. 복도! 자, 보시면 네. 아, 우와!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입는 옷들도 네. 네, 여기다가 넣어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뭐 네.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이 안에다가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장난감 좋다. 그쵸? 네. 복도 팬트리에도 공간이 있는 건 이제 봤어요. 세 번째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번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진짜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딨지 도대체? 오, 자. 잠깐만요. 여기 문이 있죠, 문이. 우와, 대박. 문을 확 열면
아니 여기는 무슨 방인데요? 네, 엄청 크죠. 네. 저는 처음에 그래서 다용도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용도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공간은 혼자 개인 서재로 이용해도 될 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도 확실히 알파룸을 좀 활용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공간 남아돌아요. 그러니까요. 수납 일부러 뭘 사야 돼. 그 정도로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채우려고 네. 노력을 해야 될 정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네 군데 수납 공간을 봤는데 저는 이 공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이 아일랜드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일랜드 식탁 제가 여러 개 봤지만 네.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로다가 네. 중앙에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사실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확장형의 아일랜드 식탁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수납 특화 옵션 선택하시면 이 넓은 조리대 네. 네. 이용할 수 있고 또 밑에 보면 수납 공간으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어요. 우와 대박이네요. 네, 사면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무조건 선택해서 집 꾸미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옵션 그러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납 특화 공간이 한 다섯 군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우와. 굉장히 넓죠? 진짜 넓네요. 네 이게 넓은데 네. 놀라지 마세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엄청 넓어요. 맞아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네. 넓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넓어 보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선은 지금 이 공간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확 트인 느낌을 받아서 더 넓어 보였던 거군요. 맞아요. 저는 이 공간이 트여 있는 걸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드레스룸 스타일 업을 하시게 되면은 네. 붙박이장으로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생겼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면은 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저 같으면 이 유상 옵션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런웨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납천재 108A를 보고 왔는데요. 다음 볼 타입은요. 한번 보면 잊혀지지 못한다는 108B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먼저 구경했는데 네. 눈이 정말 띵 하고 오. 튀어나올 정도로 좋더라고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 저라면 이 옵션 그대로 모델하우스 그대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108B 타입은요. 전체 3053세대 중 269세대가 일반 분양되고 인테리어 컨셉은 108A와 동일한 내추럴입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바로 여기 짜라란 뭔가 좀 시크릿한 공간이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네, 비밀스러운 공간 바로 또 열어봐야지 제가 직성이 풀리죠. 그러니까요. 네, 열어보실까요? 네. 오, 야. 아니 여기 팬트리 공간이 엄청 넓은데요? 우와.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팬트리와 함께 같이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 장식장이 너무 예뻐요. 아, 네. 여기 보면 수납장이 네, 몇 개야. 다 수납이 전부 다 되고요. 그 위에 앞에 네. 또 가족 사진이나 이 그림 그러네요.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끔 아주 센스 있게 네. 네,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네, 원래 이 방은 이 취미실 공간인데요. 유상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다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죠? 여러분들 수납 공간이 모자르다. 그쵸? 그러면 수납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아, 지금 이렇게 팬트리와 네, 장식장이 넣어서, 같이 오는 네, 이렇게 하면 유상 옵션으로 두 개가 딸려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아니면 방이 침실이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 복도 팬트리 공간을 전부 다 터가지고 마스터룸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공간이 엄청 넓어지니까 여러분들만의 뭐 운동 공간이나 아니면 뭐 스튜디오처럼 만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공부방을 네. 좀 더 넓게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맞습니다. 공간 크기에서 제가 갖고 싶습니다. 저도 갖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더 갖고 싶은 거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와 거실도 뭐 너무 시원한 뷰네요. 아니 지금 이 시원한 통창 뒤로 네. 공원 뷰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공원 뷰 시원하고 쾌적하게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네. 뿐만 아니라 내부도 쾌적하고 탁 트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여기도 우물 천장이 있네요. 맞아요. 우물 천장은 기본이고 네. 바닥을 한번 보세요. 108B는 이렇게 유상 옵션을 통해서 이 복도부터 이 거실까지 주방 당연히 포함되죠. 아, 유럽산 최고급 타일로 여러분들이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닥이랑 또 이어지는 벽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히든 도어라든지 디자인 월도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서 일체감이 더욱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이 롯데캐슬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보시죠.
자, 주방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쭉 이 복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네. 마치 이제 수영장 레일 같아요. 수영장 네, 레일. 수영에서, 아, 좋습니다. 수영에서. 공간 활용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방이 돼 있으니까 네. 주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동선이 짧아야지 요리를 옮기기에도 좋고 짜증도 덜 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많이 하면 엄마들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네, 주방에서 네.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개수대, 뭐 상부장, 네. 조리대, 냉장고 다 일직선으로 처리를 해서 최소한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킨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공간 설계도 참 좋지만 여기 보시면 상부장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하부장도 뭐 이렇게 공간이 한가득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여기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수납은 뭐 말모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주방도 일직선상으로 한번 좀 봤는데 다용도실까지 한번 수영 쳐서 가볼게요. 네, 다용도실 한번 가시죠. 네. 대용으로 가야 되나? 다용도실도 여기도 수영장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수영 쳐야겠네요. 네. 자, 보시면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서 네. 우리가 이 세탁기, 건조기 보통 요즘에는 이제 직면 설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공간이 넓어서 병렬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이 공간도 수납이 좋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걱정은 덜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낭만이 있는 공간 안방으로 가볼게요. 깜짝 놀랐고요. 아마 이 인천, 계양, 뭐 서울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특화 옵션 보기 흔치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안에 공간이 말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네. 와. 우와. 이게 드라마 진짜? 아닙니까 지금? 여기 무슨 어머 세상에 연예인들 집처럼 진짜 멋진 드레스룸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특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룸 드레서. 알파룸 드레서. 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쇼룸 명품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쇼룸 네. 부럽지 않은 드레스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안방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네. 네, 아까 보셨던 드레스룸 스타일 업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 공간도 넓은데 안방도 넓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쾌적한 캐슬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인기 평형인 84A를 저희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네, 제일 인기 많은 타입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보시죠.